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한 한동훈 전 법무장관이 다음 주 비대위 출범을 앞두고 비대위원 인선에 착수했습니다. 기존 지도부의 상당수가 교체될 것으로 보이는데 당 안팎에선 비대위 출범을 계기로 지도부의 전면적인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죠. 이태희 기자, 국민의힘 상황부터 바로 전해주시죠. 네, 오는 26일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출마하는 한동훈 전 장관이 29일 비대위 출범을 목표로 비대위원 인선에 착수했습니다. 비대위는 위원장과 당연직인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꾸릴 수 있습니다. 당내에선 1973년생인 한 전 장관이 비대위를 이끄는 만큼 전폭적인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하태경 의원은 비대위원 전원을 70년대 이후 출생자로 채우자고 제안했습니다. 수도권 중심 비대위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기존 김기현 전 대표 지도부는 대다수가 교체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한 전 장관은 최근 주변에 여당을 이끌 대표로서 강력한 쇄신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한 전 장관이 모든 이슈에 대해 당과 논의에 책임 있게 결정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도 했는데요. 당장 다음 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와 이준석 전 대표 탈당도 예고돼 있어 비대위 출범부터 한 전 장관 정치력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한동훈 지명자는 다음 주 비대위원장 취임을 앞두고 비대위 인선에 착수했습니다. 국민의힘 세대교체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되는데 이 내용과 함께 정치권 쟁점들 패널 네 분과 자세히 짚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 송국권 정치평론가, 김현정 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제 바로 보시죠. 네, 한동훈 지명자 이 비대위 인선에 들어갔는데 중도층, 수도권, 청년층, 이른바 중수층을 끌어안을 수 있는 7, 8, 90년대생, 이른바 7, 8, 9세대를 전진 배치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실제 이렇게 될 걸로 보십니까? 지금 한동훈 효과 중에 하나가 예. 세대교체론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예. 야당에도 확산이 되고 있는데 물론 한동훈 그 지명자가 73년생이죠. 그렇죠. 그래서 갓 이제 50이다. 그 나이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전에 이준석 대표는 36살에 대표가 됐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세대교체 바람 이런 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바람이 일어나는 이유가 한 몇 가지가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는 86세대가 여전히 그 중추를 형성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차별화를 해야 될 필요가 생긴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1964년생이에요. 그렇죠. 예. 거기서 이제 차별화를 해야 되니까 그 세대교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외부에서 들어왔어요. 정치권 밖에서 그 한동훈 그 지명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정치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대거 들어와야지 세대교체가 되거든요. 예. 현재 정치권 안에서는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기가 어렵죠. 밖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외부에서 비대위원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비대위원들도 상당수 그 밖에서 들어오면은 결국 세대교체가 될 수밖에 없고 특히 또 하나가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있죠. 맞습니다. 그럼 총선에 새로운 인물을 내세우려면 세대교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최근에 1차, 2차 인재 영입을 발표를 했는데 국민의힘이 그 안에 봐도 이 90년대생이 상당히 몇 사람이 있어요. 예. 90년대생이.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비대위도 아마 한 12명 정도, 최대 12명까지 할 수 있는데 한 10명 정도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서도 상당수 젊은 층이 유입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필두로 586세대 운동권 출신들이 좀 주축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면 좀 크게 비교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먼저 지금 현재 그 여당에서는 네. 이 내년 총선이 이제 국정 심판론으로 치러질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프레임을 바꾸기 위해서 본질을 좀 비껴가는 것 같아요. 뭐냐면 예. 지금 핵심 비대위가 출범하게 된 핵심은 뭡니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바꾸라는 거잖아요. 그 국정기조 바꾸고 수평적 당정관계 하라는 그것이 본질인데 거기에 맞는 인선들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586을 끌어들여서 586계 세대교체라는 그 프레임으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예. 저는 있다고 보고 아니, 586 운동권들이 과거에 그 군사 독재 정권 하에서 민주화를 이룬 그런 역사적인 공은 분명히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 민주당에서 169명의 의원들 중에서 사실 숫자로 따지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걸 부각시키면서 7, 8, 901의 세대 간의 그런 그 교체로 그런 프레임을 좀 짜려고 하는 것인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런 그 586과 관련된 내용들은 민주당에서 그거에 대한 대안들을 만들어 나간 거는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대위의 출범을 구도를 바꾸려고 하는 이런 꼼수들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결국은 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기조 바꾸는 그런 사람들을 얼만큼 비대위원으로 인선하느냐가 저는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략이 아니라 꼼수로 비춰진다. 성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2011년 박근혜 비대위 때는 이 당시 26살이던 이준석 전 대표를 발탁을 했고 당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네네. 뭐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꼼수라고 하지만 어쨌든 관심을 받고 있고 또 이런 깜짝 발탁이 있을 가능성 있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 자체가 센세이션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걸맞는 인선을 하려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뭐 이제 아직은 되지 않았지만 고민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586들은 저도 586이지만 스마트하지가 않아요. 구태의연하고 거기에다가 심지어 퇴화되는 느낌까지 들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대표적으로 김의겸, 김민석, 황운하 이런 분들이 뭐 이렇게 새로움이나 참신함 같은 게 있습니까? 게다가 이제 586은 586도 아니에요. 586의 절반은 686이라고. 예. 그러니까 그 아마도 한동훈 장관은 이런 식의 인사는 지양하고 정말로 젊고 그다음에 나이만 젊다라고 뭐 참신하겠습니까? 진짜로 아 이런 사람이 우리 사회에 있었구나. 이런 사람이 그 우리 사회를 갖다가 이끌어가는 젊은 인재구나.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이 한동훈의 첫 번째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한동훈 인재풀에 누가 들어가 있는지가 좀 있으면 드러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혁진 변호사님이 60년대생이셔서 60년대생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제 이해가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를 그렇게 또 이야기하시는 것은 조금 이제 제가 지향이 필요하다는 말씀 함께 드리고 지금 김기현 지도부의 최고위원 상당수도 변화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한동훈 비대위를 향한 당내 잡음 그리고 반발은 없을지 이 한지명자가 당내 친윤계와 중진들을 아우를 수 있을지도 사실 관전 포인트예요. 근데 아마 아우를 생각은 전 없을 거라고 보고요. 없을 것이다. 네, 아마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장관직을 던지고 정치권에 조기 등판을 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몫을 좀 확실히 챙겨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당내에서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본인에게 압력을 누군가 가한다고 한들 별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깊게 고민할 것 같진 않고요. 오직 어떻게 하면 이 비대위가 굉장히 성공하기 힘든 조건 속에 있는데 성공할 수 있을 건가 이 부분에 이제 아마 계산을 계속해서 굴리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언론에서도 계속해서 새로운 인물 또는 젊은 인물 이런 분들이 들어오지 않겠냐라는 전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앵커께서 질문하신 대로 당내 이해관계라든지 친윤 세력들의 뭔가 이해관계를 고려해준다고 한다면 사실 뭐 젊은 세대의 기용 이런 얘기가 아예 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주류를 세력하고 있는 분들은 사실 거의 연령대가 좀 높으시고 이제 지역 기반도 TK인 경우가 많은데 지금 보면 뭐 수도권 인사들을 좀 찾아보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마 한동훈 장관은 이제 본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식으로 비대위를 꾸리려고 할 거고 아마 다른 이 친윤 핵심 세력들도 불만이 생기더라도 아마 지금 상황에서 불만을 표하기는 어려운 상황일 거라 아마 일단은 한동훈 장관의 행보를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일 겁니다. 네, 일단 한동훈 비대위 앞에는 중요한 시험대 몇 가지가 놓여 있습니다. 27일은 이준석 전 대표가 공개적으로 밝힌 탈당 시한인데 이준석 전 대표가 한동훈 지명자를 향해서 뭐라고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한동훈 장관 만납니까? 만날 수 있지만 만나도 할 말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한 장관이 만약 온다 하더라도 당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고 저는 뭐 만남을 회피할 생각은 없지만 기대가 없습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 일단 탈당 여부를 결정할 시점 오는 27일을 못 박아놨습니다. 뭐 시간이 많지가 않은데 일단 뭐 아직 비대위원장 자리에 공식 취임하진 않았지만 27일 전에 한동훈 전 장관과 이준석 전 대표가 뭔가 소통할 가능성, 더 나아가서 만날 가능성이 있는지부터 여쭤볼게요. 저는 27일 전에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없다. 지금 우선 비대위를 꾸려야 되고 비대위원 인선에 지금 집중을 하는 이 상황이고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조금 전에 한동훈 지명자에 대해서 한 이야기가 있지만 한동훈 지명자도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그 법무부 장관 임식을 하고 나서 기자들에게 만났을 때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만날 생각이 있느냐고 하니까
그때 여야를 막론하고 뭐 여러 사람을 만나야 되지만 특정인을 생각을 해본 적은 없다. 만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예. 질문이 이준석이었기 때문에 이 특정인은 이준석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당장 계획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도 지금 난감한 상황이 된 것이 원래 김기현 전 대표와 13일 날 그때 만났지 않습니까? 그 만남이 그 전에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그때 본인은 27일 탈당한다고 하고 딱 2주 전에 그때 당시 당대표를 만나기로 했던 겁니다. 예. 그거는 뭐냐 하면은 계속 본인이 이야기해왔던 것, 그 일부에서 좀 흘리는 것이 있잖아요. 네. 내가 공동 선대위원장 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제안이 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준석 전 대표가. 네. 그러면 그날 13일 날 김기현 전 대표와 뭔가 합의를 이루려고 했을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것이 김기현 전 대표가 그날 바로 사퇴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완전히 백지화 된 거예요. 그 국민의힘에 잔류하는 문제는. 그러면은 이준석 전 대표가 조금 전에 만나도 할 이야기가 없다고 한 것은 한동훈 체제와는 어떤 다른 그 협상을 할 여지가 없어졌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전 대표는 본인이 말한 대로 27일 제가 취재한 바로도 탈당을 한다는 겁니다. 27일에 예정대로 탈당을, 한다. 탈당을 한다는 겁니다. 그걸 탈당을 하면은 국민의힘과는 이제 관계가 없는 그 정치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그 27일 되면 저는 국민의힘 안에서 논란이 되고는 이것은 소멸이 되고 예. 이것이 결국 한동훈 체제의 시험 때 이 말에는 저는 동의를 안 하는 거죠. 시험 때가 아니다. 뭐 지금 한동훈 장관이 전 장관이 만날 생각이 없기 때문에 27일에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을 하고 29일에 그냥 비대위원장에 취임을 하기 때문에 시험 때가 아닐 것이다 이런 입장인데 사실 이준석 전 대표가 나가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타격은 맞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 그동안에 계속 그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 내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원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럼 아무래도 당연히 내년 지금 현재 국정 지지도가 부정률이 대단히 높은 상황에서 국정 심판론으로 치러질 총선 앞에 두고 그런 신당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거는 그 국민의힘의 불리한 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전 대표는 저도 그전에도 계속 지켜봤는데 같이 하는 세력들이 잘 안 보여요. 안 보인다. 예. 그래서 그동안에는 저는 계속해서 이렇게 국민의힘한테 나를 좀 잡아달라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던지고 있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좀 봤었는데 하여튼 27일 날 명확하게 본인이 탈당 기자회견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예. 이제 등 떠밀려서라도 어쨌든 신당을 창당하는 그런 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은 맞는 것이고 다만 이제 지금 그 뭐 저기 탈당 전에 한동훈 저기 지명자죠. 지명자와 예. 만남 이런 거는 떠나서 창당 후에도 지난 총선 때도 그랬거든요. 예. 총선 바로 전에 합당했었어요. 그런 가능성은 또 여전히 열려 있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해봅니다. 일단 시간표상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탈당 이후에 만나서 무언가를 또 이야기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정치는 뭐 생물이라고 하니까요. 예. 정영진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탈당하겠죠. 탈당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창당하겠죠. 예. 왜냐하면 정치인이 쉬고 나면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그것도 한 번만 이야기했습니까? 제가 봤을 때 열 번도 더 넘게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은 상수로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총선을 대비하는 것이 그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오히려 지금 뭐 지난번 김기현 대표처럼 이준석 전 대표 접촉해가지고 모양을 갖다가 이상하게 만드는 것은 오히려 더 악수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탈당 이후에 손을 내밀거나 두 사람이 한동훈 전 장관과 이준석 전 대표가 만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아니면 가능성이 없다고 보세요? 가능성이 없죠. 탈당한 없다. 사람을 못하러 만납니까? 예. 제가 봤을 땐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이준석 진당 하는데 예. 지금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예. 진당을 만들려면 전국 5개 시도당을 만들어야 되고 예. 그 1,000명씩의 당원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전혀 움직임이 없는데 이 움직임이 없는 것은 없으면서 신당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그 결국 현 그 선거법 체제에서 비례대표형 정당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예요. 비례대표형 정당 만들면 한 5% 정도 받아도 한 두세 명이 당선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준석 이 상황에서 신당을 만들어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뭐 수도권에서 한 몇 주표씩 가져가면 국민의힘이 불리하다고 하는데 예. 이 전국 253개 선거구에 후보를 낼 만한 그런 신당 못 만듭니다. 지금 못 만든다. 예. 그래서 지금 그 생각을 하는 것은 비례대표형 정당인데 예. 이게 선거법이 지금 민주당이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 그 전에 병렬식으로. 예. 그렇게 되면 이준석 그
전 대표 앞날은 지금 총선을 앞두고 본인은 어떻게든 국회에 들어가겠다는 말을 주변에 많이 한다고 하는데 상황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또 다음 시험 때도 짚어보죠. 28일 다음 주 목요일에 김건희 특검법이 민주당의 주도로 좀 본회의를 좀 통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동훈 지명자는 이 특검법의 독소 조항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기본적으로 그 내용들을 제가 보면은 일단은 이 몰카 공작이라는 건 맞잖아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돼서 처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법안들은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되어 있는 독소 조항까지 들어있죠.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할 수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입니다. 자, 악법이다. 뭐 독소 조항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일단 그러면 28일에 민주당에서 지금 시간표대로 김건희 특검법 처리하는 겁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저희는 일단 홍익표 원내대표께서 예. 방송에 출연을 해서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타협 없다라고 타협이 없다. 얘기를 한 바 있고요. 뭐 총선 이후에 이 특검을 처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네, 하지만 저는 그것 자체가 좀 논리적 모순이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8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국민의힘이 대화에 임하고 협상에 임했다고 한다면 총선 직전이 돼서야 이 법안을 처리할 일은 사실 없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총선 직전이 되어 이 법안을 처리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게 만든 이 상황은 사실 국민의힘이 자초한 면도 크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계속 이제 김건희 여사에게 죄가 없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가 조작 범죄에 김 여사의 계좌가 활용되었다라는 1심 판결은 나오기는 하였으나 거기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식으로 국민의힘 쪽에서는 주장을 펴지만 어쨌든 그것과 관련해서 검찰이 계속 보완 수사를 하겠다고 했으나 전혀 얘기가 되는 바가 없고 그리고 종결짓지도 못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죄가 있다라고 보여진다면 수사는 명명백백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게 분명한 거죠. 예. 그런 점에서 한동훈 장관이 왜 이제 와서 그동안 수많은 특검법에 행해졌던 언론에 뭐 브리핑을 하는 조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독소 조항으로 규정을 하고 악법이다라고 규정을 하는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평소 한동훈 장관의 스탠스와는 좀 반대되는 거 아닌가요? 예.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좀 반론도 듣고 싶고요.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특별검사 추천권이 야권의 독점이 되는 점, 또 수사 상황이 생중계되는 점, 이 수사 범위가 모호한 점, 이걸 독소조항으로 보고 있어요. 어떻게 예. 보셨습니까? 이 독소조항에 대해서는 한동훈 장관, 전 장관도 그렇고 여러 사람이 이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국민께서 거의 다 아세요. 예. 내용을 거의 다 아시던데 이 지금 그 민주당 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건 그럼 지금까지 왜 특검을 안 받고 지금 되니까는 이렇게 이 선거용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거죠. 네. 그런데 처음에 민주당이 소속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된 특검법하고 이 특검법 다른 거예요. 아. 그때 발의된 거는 민주당 전원이 발의한 거고 지금 패스트트랙에 태운 것은 정의당 이현주 의원이 그 만든 법안입니다. 완전히 다른 법안이에요. 같은 네. 명칭이 줄여서 김건희 특검법이지. 예. 그리고 그때 그 당시 민주당 전원이 발의한 거는 국민의힘이 전혀 받을 생각이 없었죠. 왜 그러냐면 특검거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저도 이게 과연 특검거리인가. 가령 예를 들어서 더루킹 특검에 김경수 징역 2년 받았잖아요. 그다음에 최순실 특검에 최순실 징역 18년 받았어요. 이게 만약에 유죄가 되더라도 벌금형 정도예요. 벌금형 정도고 또 그 도이치 모터스 전주한 사람은 무죄 받았습니다. 이게 그럼 무죄가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예. 80억을 들여가지고 그 한 100명 갖고 온 인원이 달려붙어서 이거를 추사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말씀드린 대로 이 총선에 왜 임박해졌냐면 이거 민주당 기획이에요. 기획이다. 4월 27일 패스트트랙이 딱 태웠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국회법에 따라서 법사위 180일, 본회의 60일, 딱 240일 지나서 자동 상정이 돼요. 예. 그 자동 상정이 되고 그게 딱 총선 앞 지금 12월 시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12월 28일 날 통과를 시키면 준비기간을 거쳐서 1월 말부터 수사가 되니까 이게 4월 달에 패스트트랙이 태울 때부터 이것은 선거용으로 기획한 거다. 저는 그렇게 봐갑니다. 이게 지금 특별검사 추천권이 참고로 민주당과 정의당에만 있고 지금 송 의원님 말씀은 이겁니다. 4월에 패스트트랙에 태운 거는 내년 4월 총선을 염두에 두고 기획으로 준비한 거다. 반론 듣겠습니다. 저는 반대로요. 반대로요. 김건희 여사를 방탄하기 위해서 총선 그 전에 그 특검 그 법안이 패스트트랙 올라오는 거 본인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유로 해서 지금처럼 방탄하려고 하는 국민의힘의 꼼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꼼수다. 왜냐하면 일단은 보십시오. 그 당시에 그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판결문에도 적시가 되어 있고 그 언론에 보도된 녹취록에도 통정매매 직접 가담했다는 것까지 확인이 되고 있는데 지금 한동훈 여기 윤석열 검찰에서 수사했습니까?
그동안 수사 안 했잖아요. 항상 그 여당에서 항상 주장하는 것 중에 특검 얘기가 나오면 아니 수사하고 있는데 왜 특검을 하느냐, 수사부터 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폈잖아요. 수사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기소를 하든지 불기소하든지 처분도 안 하고 수사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원인 제공한 측면이 있고 그 독소 조항이라고 하는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도 과거에 있었던 최순실 특검이라든지 뭐 그 드루킹 특검이라든지 고 이해람 중사 특검법에도 똑같이 다 있었던 조항들이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지금 대통령의 영부인 아니면 여사 아닙니까? 살아있는 권력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전에도 다 대통령이 소속된 교섭단체들은 특검 추천 권한이 없었어요. 그 나머지 특검에 대해서는. 예. 그 원칙대로 그대로 한 겁니다. 그리고 특검법 12조 그 브리핑과 관련된 것도 국민의 알 권리와 그 특검의 공정성 이런 거 관련해서도 다 있었던 조항이고 그 당시에 그 저기 최순실 특검에 그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지금 그 지명자 등이 다 특검 검사로 참여해서 똑같이 다 적용됐던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그게 독소조항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한동훈 비대위가 들어오는데요. 한동훈 비대위가 들어와서 해야 될 것은 민심을 제대로 살펴서 그대로 당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심은 지난 강서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그 확인이 됐습니다. 국정기조 바꾸라고 수평적 당정관계를 하라는 거. 그리고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은 모두 옳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민심이 어떻습니까? 특검법 받아야 된다라는 여론이 훨씬 높잖아요. 그 민심대로 한동훈 장관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한동훈 장관이 그 특검법을 거부하고 뭐 총선 이후로 가는 이런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이 특검법을 무력화하는 시도들을 보인다라고 하면 이 한동훈 장관이 원천적으로 갖고 있는 한계, 그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든지 검사 출신이라든지 이인자라든지 이런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실패한 비대위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그 바로미터가 되는 이 특검법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법에 협의를 시도하면 자기 부정에 빠지는 것이다 하면서 거부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요. 특검법의 목적이 무엇인가? 과연 도이치모터스의 진상을 규명하는 게 목적인가? 아니면은 총선에 영향을 주는 게 목적인가? 만약에 전자라고 하면 뭐 굳이 지금 뭐든지 범사에 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몸에 좋은 인삼도 어떤 상황에서는 독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이 도이치모터스가 언제 나왔냐면 2019년 7월부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검증했습니까? 조국 민정수석부터 쫙 검증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었다라고 해도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검찰총장 임명했겠습니까? 그런데 임명했잖아요. 그다음에 검찰총장 된 다음에 어떤 일 벌어졌습니까? 식물총장 됐잖아요. 그런데 식물총장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수사를 안 해서 그래가지고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 만들어준 겁니까? 제가 봤을 때 사실 특검을 받아도 악재고 안 받아도 악재인데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외통수 같은 프레임의 여권이 이제 빠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게 더 나쁜가를 그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강성의 민변 출신의 예컨대 그런 특검이 딱 그 임명이 돼가지고 매일매일 이제 선거를 앞두고 매일매일 뭐 김건희 여사가 어떻고 어떻고 그렇게 이야기한 모습이 과연 정당한 그러한 모습인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만약에 민주당의 의도가 정말 정당한 것이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내년 총선 이후에도 또 특검 운운할 것인지 그거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여기에 또 주목되는 게 앞으로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입니다. 한 장관은 누구를 맹종한 적 없다고 했고 과거 윤 대통령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혹시 조직을 사랑합니까? 네, 대단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까? 네. 혹시 사람에 충성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공직생활 하면서 공공선을 추구한다는 한 가지 기준을 생각하면서 살아왔고요. 그 과정에서 누구를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자, 누구를 맹종한 적 없다. 이게 두 사람이 과거에 했던 비슷한 말인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관계가 그동안 너무 잘 알려져 있다 보니까 과연 이게 수평적 관계가 될 수 있겠느냐 뭐 의문이 드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 검사 시절에 상관과 그 부하 이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뭐 검사 독일체 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한동훈 검사는 윤석열 그 상관이 이렇게 뭐 어떤 술자리 회식을 가도 가감하게 나는 안 간다 하고 빠져나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심지어 그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경제인 사면할 때도 그때 반대 의견을 제기를 했다. 그러니 앞으로
선처를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네. 제가 판단할 때는 아니 그것은 이 두 사람이 협력할 때는 협력하고 정말 그 같은 여건 안에 있잖아요. 네. 그런데 꼭 그것을 대립각을 세워야지 마치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역할을 다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저 맞지 않다고 봐요. 맞지 않다. 네, 협력할 때는 협력을 하고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좀 다른 길로 가려면은 그것을 또 그 바로 잡아주고 이야기를 건의를 하고 이 관계가 되면 되는 거지. 사사건건 이준석 대표처럼 사사건건 대통령에 대해서 대립각을 세워야지 역할을 예. 하는 거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김기현 대표의 경우에는 쓴소리를 못했다는 평이 대다수잖아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뭐 후보 공천 이런 거겠죠. 그런 예. 일은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잖아요. 막을 수가 있다고 보는 것이 예. 서로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가령 이렇게 비유를 제가 드려볼게요. 저도 예. 부서장을 해봤지만 예. 부서장을 할 때 일 잘하는 부하가 항상 직원도 많이 해요. 예. 직원도 많이 하면 그 일 잘하는 부하가 직원을 하면 가급적 들어줍니다. 예. 그거가 옳기 때문에. 그리고 일 못하는 부하는 직원을 해도 잘 안 들어줘요. 그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예.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동훈 비대위원장 내정자는 일 잘하는 부하이기 때문에 그 직원을 할 것이고 예. 하면 들어줄 걸로 봅니다. 직원을 할 수 있고 들어줄 것이다. 네. 실제 그렇게 될지는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 관련해서 다음 주제도 계속 짚어보겠습니다. 이 한동훈 비대위를 향한 민주당의 목소리와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인데 일단 민주당에서는 이 한동훈 지명자가 윤 대통령과 측근인 점 그리고 정치 경험이 부족한 점을 꼬집고 있죠. 이 내용부터 듣고 옵니다. 윤석열 아바타, 윤석열 부부 호위무사 홍의병 비대위가 될 것 같습니다. 헛스윙 아웃되고 경기를 망치면 감독도 경질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기 바랍니다. 입법부의 정부 여당의 대표를 검사 출신 한동훈을 세웠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선명성이 더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그쪽에서는 구원투수로 아마 내비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볼 땐 패전 처리하실 것 같습니다. 자, 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민주당에서는 총선 구도로 봤을 때 한동훈 지명자가 비대위원장이 되는 게 오히려 유리하다, 땡큐다 뭐 이런 단어까지 나왔는데 실제로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죠? 네, 뭐 그런 분위기가 없지 않죠. 그렇죠. 있죠. 왜냐하면 이제 다음 총선이 결국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심판 성격이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통해서 일종의 총선 모의고사를 치렀다. 수도권 민심의 바로미터가 됐다. 이렇게 모두가 보고 있는데 예. 국민의힘이 참패를 했고 그 원인으로 대통령과의 수직적인 당정관계가 지목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정말 적극적으로 그를 개선하기보다는 오히려 한동훈 장관이 정말 아끼는 후배 검사였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이라는 중책을 역임한 인사가 비대위원장으로 온 건 예. 사실상 그동안의 수직적인 그 당정관계를 넘어서 종속적인 당정관계로 가고 있고 이제 용산 직할체제가 구축됐다라고 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게 과연 좋은 거냐. 그러니까 오히려 변화와 쇄신의 요구와 완전 정반대로 가고 있는 여권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로서는 사실 뭐 한동훈 장관의 등판이 땡큐다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는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한동훈 장관이 어떤 카드를 꺼낼지는 모르는 거고 그럼요. 정치는 여전히 생물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마냥 한동훈 장관을 비판하면서 만만히 볼 것은 아니다. 이런 우려의 시각도 최근에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이제 확실하게 민주당보다 좀 언론의 주목도가 높은 상황이고 여러 가지 카드를 또 인선을 통해서 꺼내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도 단순히 한동훈 장관을 비판하면서 거기에 머무를 것은 아닌 것 같고 총선 전략에 있어서 저희도 여론의 주목, 국민들의 호감을 끌 수 있는 카드들을 적극적으로 내놓아야겠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만히 볼 건 아니다 이런 시각들도 있다고 하셨어요. 실제로 정성호 의원이 방심하면 필패다, 수평선 넘어서 쓰나미가 몰려온다 이런 목소리를 했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좀 측근이고 친명계 자장이 이런 말을 한 건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보수층에서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 1위잖아요. 그리고 이슈를 대단히 선점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네. 그냥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저기 겸손하고 이성적인 그 관점에서의 대응이 좀 필요하다 이런 지적 같고요. 저 지적은 뭐 맞는 지적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좀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직원도 가능하고 오히려 쓴소리도 하고 네. 그 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들을 많이 갖고 계신데 네. 저는 그것이 대단히 가능성이 낮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낮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에서는 그 정책적인 것, 민생과 관련된 것들을 가지고 한동훈 지명자에게 요구를 하고
그 협의를 하자라는 제안을 하는 것이 저 유효한 전략이라고 보여지는데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것이 지금 보수층에서도 좀 비판적인 내용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병대의 최상봉 수사 외압 사건이라든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강제징용에 대해서 제3자 배정안, 제3자 변제안을 계속 미뤄 고집한다든지 그리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것들, 예. 특종조사가 요구하는 것도 그리고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도 특별법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민심이 지금 다 동의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 민심대로 해야 되는 것이 한동훈 비대위원 지명자의 역할이라고 하면 그런 요구들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할 거 용산의 의중과 반대되는 그런 판단들을 한동훈 그 지명자가 할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요구들을 민주당 입장에서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여야 간에 하게 되면 그건 또 국가를 위해서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여기에 또 한동훈 지명자와 이재명 대표의 관계도 주목되는 지점인데 이 한 지명자를 향한 이 대표의 입장을 먼저 듣고 이 내용 이어갑니다. 비대위원장직 수락했는데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네,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하시는 거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집권 여당의 책임자로서의 주어진 책임을 또 임무를 잘 수행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자, 이게 뭐 취재 기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발언을 할 때 이 이재명 대표의 표정이 평소보다 좀 더 밝아 보였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다고 하는데 일단 뭐 두 사람 뭐 나이차도 있고 그동안의 경력도 달라요. 예. 어떤 대결 구도가 펼쳐질까요? 새로운 것과 예. 어떻게 보면 좀 낡은 것의 대결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이게 나이차지만 그리고 사실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 체포 동의안을 두 번이나 읽었잖아요. 이재명 그 체포 동의안. 예. 그런 사이가 양쪽의 당 대표로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 일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한쪽은 검사, 한쪽은 피고인. 이런 구도에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난감할 겁니다. 예. 난감한데 그 이재명 대표도 뭐 한나땡 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한나땡 하면은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요. 선거 앞두고 예. 상대방이 변하는 게 가장 크게 두려워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때 윤나땡도 했죠. 윤석열 나오면 땡큐. 그런데 예. 결국 정권 뺏겼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 이런 인식을 이재명 대표도 가지고 있다면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 지금 저는 그 예를 들어서 뭐 한나땡을 하려면은 한동훈이 나와서 땡큐 하는 이유가 이 매기 역할을 해주니까는 땡큐다. 이건 괜찮아요. 이 그냥 수족관에서 그냥 있는 물고기들을 긴장을 시키는. 그럼 야권도 긴장을 시키는. 그렇죠. 우리 야권도 변해야 되겠다. 예. 이렇게 하면은 이게 그 한나땡이 성립이 되는데 한동훈이 나와서 선거가 유리해졌다. 한나땡 이건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맞지 않다. 저는 이제 저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이 가장 지금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이재명 대표 체제가 바뀌는 걸 두려워해야 돼요. 이재명 대표 체제 그대로 가면 국민의힘 선거하기 쉬워요. 예.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다른 뭐 사법 리스크나 해서 바뀌게 되면은 새로운 지도 그 세력이 등장을 하면은 그게 오히려 더 그 국민의힘은 두려워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렇게 획기적인 변화를 하는데 그것을 뭐 한나땡 이렇게 하는 것은 속마음은 안 그럴 거라고 봅니다. 안 그럴 거라고 네. 보고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 또 새로운 것과 오래된 것의 경쟁 구도라고 하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재판 리스크를 안고 있는 만큼 검사와 피의자의 구도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검사 대 피의자라고 하는 것은 상수가 네.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자연스럽게 검사와 피의자 개념 이렇게 보시는데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가 워낙 크다가 보니까 그렇게 대비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전형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검찰 왕국, 검찰주의자들의 생각이죠. 예. 자, 이게 피의자 대 검사 구도 이런 시각이 이게 지금 어느 쪽에 유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살짝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용어를 좀 정확히 해야 됩니다. 예. 이재명 대표는 피의자가 아니에요. 예. 단순한 피의자가 아니고 일주일에 두세 번씩 기소까지 돼가지고 재판을 받는 피고인입니다. 피고인이 맞죠? 피의자하고 피고인하고는 완전히 예. 다른 거예요. 예.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뭐 검사 출신이긴 하지만 뭡니까? 제가 봤을 때 공권력의 상징이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뭡니까? 범죄 혐의자, 일주일에 두세 번 재판받는 피고인.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 이미지가 스마트하다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 이미지는 뭡니까? 꼼수 아닙니까? 맨날 시건하잖아요. 부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라고 해놓고 계속 시건을 갖다가 했고.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 어땠습니까? 법무부 장관 할 때 퍼스트 클래스 대신에 비즈니스 탔잖아요. 대신에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맨날 노재팬 노재팬 그러면서 법인카드 가지고 일제 샴푸 쓴 사람이 그 이재명 대표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구도가 딱 이제 생기게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재명 대표한테 전혀 유리한 구도가 아닌데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웃으면서 뭐 축하만 할 일인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한 전 장관에 대해서는 장점만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단점만 말해준 측면이 있거든요. 반박 좀 드릴게요. 지금 국민들께서는 예.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검찰 공화국이다라는 인식이 많아요. 근데 검찰 출신 대통령에다가 검찰 출신 비대위원장 예. 이거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이 대단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 비대위원장은 정치인이에요. 예. 정치인 그 저 집권 여당의 그 당대표입니다. 집권 여당의 당대표의 역할은 여야 간의 협치에서 민생 경제 살리는 거고요. 예. 그 우리 야당과 대통령 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것들을 주로 하는 것이 이제 비대위원장의 역할인데 구도를 무슨 피고인 피고인 이재명 그리고 검사 출신 한동훈 이런 예. 구도로 저는 이것도 일종의 예. 프레임 전환을 그 의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국정 심판론에 대한 그 프레임을 이런 구도로 아까 586 대 뭐 세대 교체 이런 프레임과 이재명 대 한동훈 이런 구도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의도인데 그렇게 그 본질적인 그 지금 비대위 출범의 원인들을 해결하지 않고 이렇게 자꾸 구도를 그 정치 기술적이고 정치 공학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시도들은 저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예. 오히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 공화국이다라는 그런 인식들만 국민들에게 훨씬 더 강화시켜 줄 것이어서 결코 한동훈 저 지명자라든지 여당에 예. 유리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 덧붙여 드릴게요. 지금 검사 출신 대통령, 검사 출신 비대위원장에 윤재혁 원내대표, 이만희 사무총장, 그리고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 세 분은 또 다 경찰 출신이에요. 경찰 그래서 한 언론에서는 그 이제 여권 내 인사의 말을 따서 이게 지금 검경합동수사본부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거든요. 그게 프레임이죠. 이것도 또 반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게 프레임이고. 그것도 그, 프레임이다. 예, 그 윤재혁 예. 그 경찰이지만은 거기는 선출직이에요. 예. 국회의원들이 뽑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뭐 그 대통령의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검사 출신이라고 해서 검사공화국 그런다면은 지금 민주당은 피고인 대표에 예. 그 밑에 보면 수사 대상 최고위원들도 상당히 많아요. 예. 그럼 그 피고인 대표의 피의자 최고위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정년적인 프레임이고 조금 전에 이 뭐 586, 789 이 프레임을 만든다고 했는데 이 프레임은 국민의힘이 만드는 게 아니고 언론에서 보도하는 겁니다. 언론에서 보도하는 거죠. 언론에서 보도하는 예. 거죠. 뭐 국민의힘에서 이것 가지고 보도 자료 내고 그런 거 없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벌써부터 한동훈 또 이재명의 대결 구도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주목할 만한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가 20일에서 21일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차기 대통령 적합도에서 한동훈 45%, 이재명 41%입니다. 오차 범위 내기는 한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과? 일단 뭐 대선과 관련해가지고는 너무 성급한 그런 측면이 있죠. 뭐 예. 대통령 임기가 아직도 한 3년도 더 남았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 대선 후보 적합도 운운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대신에 저게 대선 후보 적합도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은 내년 총선을 읽을 수 있는 바로미터가 아닌가. 그다음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대표라고 하면 결국은 내년 선거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 어떻게 보면 뭐 대첩 아니겠습니까? 대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수장에 관련해가지고 수장이 바뀌었는데 그 수장이 어떤 수장인가 계속 인기가 옛날에 제 기억에 뭐 저 뭐 한 자릿수에서 지금 두 자릿수까지 쭉 올라가고 있는 상승세의 사람이 그 여당을 이끄는 대표가 된 거니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총선에는 상당한 영향이 예. 있을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이제 비대위원장이 됐는데 이제부터 시작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실수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생각보다도 더 잘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한동훈 장관이 어떤 식의 역할을 하느냐 특히 대통령실과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아직 지금 지명된 상태고 실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또 난제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구속된 이 송영길 전 대표와 관련된 소식인데 이 송 전 대표의 부인까지 나서서 이 남편이 정치적으로 기획 구속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저희 남편이 구속되니까 한동훈 장관은 지금 국회로 오지 않았습니까? 저희 남편 앞으로 최소한 구속기간 6개월입니다. 국회의원 총선거 다 끝나겠죠. 남편의 발을 묶고자 총선을 앞두고 구속시켰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이 송 전 대표의 부인은 이 남편이 구속되니까 한동훈 장관이 지금 국회로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증거인멸 우려라는 구속 사유가 있었던 네. 상황인데 이런 주장들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아무래도 이제 배우자의 예. 신분에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 본인 입장에서는 남편이 구속이 됐고 그리고 심지어 가족들의 접견까지도 막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예. 당연히 이제 좀 감정적으로 격해질 수밖에 없고 지금 이 구속이 부당하다라는 점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개인적인 상황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근데 그것과 별개로 이제 좀 한 발 떨어져서 보게 된다면 어쨌든 구속 여부의 판단은 재판부에서 한 것이고 그리고 판사의 판단의 근거가 또 여러 가지가 있었고 그중에서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뭐 통화를 했던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참작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뭐 마냥 뭐 판사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송영길 전 대표를 구속시켰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이 자리에 무소속 김남국 의원도 참석해서 검찰권과 수사권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거든요. 이런 게 민주당에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두 분 다 이제 탈당해서 민주당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관돼서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인데 네네. 그 이런 주장인 것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검찰권 남용을 계속해서 주장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현재 지금 그 송영길 전 대표가 직접 그 돈을 수수했다든지 또는 보고했다라는 그런 그와 관련된 물증은 없는 상태에서 네네. 다른 이제 그 여러 가지 정황들로 인해서 이제 구속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제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지난 23년 4월 달에 이제 파리에서 귀국한 이후에 대단히 오랫동안에 원래는 이것이 이정근 저기 전 사무부총장의 그 뇌물수수 사건에서 별건으로 진행돼 갖고 또 별건에 별건으로 계속 왔던 그런 과정들이 그 이제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그 검찰에서 하는 기획 수사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그 맥락에서 같이 이제 김남국 저 의원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네네. 이게 뭐 민주당의 유리의 유불리를 떠나서 저것은 지금 어쨌든 간에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서 구속이 되어 있는 거고 그렇죠. 앞으로의 그 진실 규명은 이제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서 확인될 것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예.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속된 이후에 일단 검찰 소환 조사에 송영길 전 대표가 계속 부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계속 뭐라고 그랬습니까? 검찰 보고 빨리 좀 소환해달라, 빨리 좀 조사해달라 그랬잖아요. 예. 심지어 검찰청 앞에서 진짜 텐트를 쳤는지는 모르겠지만 텐트까지 치겠다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막상 검찰이 소환을 하니까 송영길 대표 어땠습니까? 진술 거부하고 구속까지 됐더니 아예 이제 출석까지 거부하고 이게 할 말인가, 할 일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른 사람도 아닌 유창훈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송영길 전 대표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 관련해가지고 금품 수수하는 데 있어서 관여한 것들이 소명이 됐다. 그다음에 송영길 대표가 인적물적 증거에 관해서 수사 과정에서 굉장히 증거인멸적인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다. 예.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갖다가 했는데 그런데 송영길 대표가 어떤 사람입니까? 30대 때부터 국회의원 5번 하고 광역시장 1번 하고 우리 사회에서 누릴 거 다 누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범죄의 혐의가 굉장히 짙은데 수사에 협조도 하지 않고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럼 강제 구인 가능성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체포를 갖다가 하겠죠. 구속이 돼 있어도 이렇게 출석이 계속 불응하면 체포해가지고 어쨌든지 간에 이제 조사를 할 텐데 예. 뻔해요. 제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이제 송영길 대표 딱 그 체포돼가지고 검찰청에 가면 계속 또 진술 거부한다 이렇게 할 거고 아마 제 생각에 빠르면 다음 주 중으로 예. 기소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뭐 강제 구인을 하더라도 진술 거부하는 건 또 걸리잖아요. 진술 거부권은 본인이 예. 말한 것처럼 그렇죠. 헌법상의 기본권이라고 예. 했으니까 네. 헌법상의 기본권을 잘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뭐 개인적인 지금 앞으로의 시나리오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접견 안 되는 건 어떻게 봐야 돼요? 그거는 형사소송법에 예. 예. 규정이 있어요. 범죄자가 범죄 혐의자가 예. 모든 사람하고 아무리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하고 다 접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허용이 될 수가 있는 게 아니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 송영길 전 대표의 지금 변호사가 누굽니까? 송영천 변호사잖아요. 송영천 변호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인데 누굽니까? 송영길 전 대표 친형이잖아요. 네. 그러면 뭐 가족보다도 더 가까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일반 가족 접견하고요. 변호인 접견하고는 아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변호인 접견 하루 종일 해도 되거든요. 예. 그런데 왜 그 가족 접견 뭐 이렇게 부인이 못한다고 해가지고 저렇게까지 뭐라고 하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족 접견 금지는 예. 윤관석 의원도 똑같이 됐어요. 예. 해당이 됐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수사받았던 채널의 이동재 기자. 이동재 기자도 가족 접견이 오랫동안 안 됐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검찰이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그 돈봉투 관련해서 김남국 의원이 이것을 뭐 어떤 기획 수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김남국 의원은 여기서 본인 돈봉투 받은 사람 명단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보도가 된 데에 의하면은 예, 예. 그럼 김남국 의원이 여기서 뭐 이것을 또 정치 수사로 몰아가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이것은 맞지 않죠.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또 가보겠습니다. 이경전 민주당 부대변인의 보복운전 논란 짚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죠. 이른바 개딸들이 이경전 대변인을 응원하고 나섰습니다. 아이처럼 품어주자 이런 의견도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또 응원의 목소리가 나오는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저는 뭐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예. 뭐 이제 본인이 이의 신청을 하시겠다고 했고 뭐 당의 결정이 어떻게 났는지를 제가 아직 확인하지 못했는데 분명한 것은 일단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이경전 대변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하나도 제출이 되지 않았다라는 예. 거잖아요. 그래서 이경전 대변인의 말에 따르면 이제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을 했다라는 것이고 모르는 사람이 이제 대리를 불러줬다라는 그렇죠. 것인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이제 본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블랙박스라든지. 네네. 예. 근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계속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죠. 뭐 그렇게 저장 기간이 짧은지 몰랐다. 뭐 그런 좀 알 수 없었던 부분들은 있을지언정 뭐 하다못해 이제 어떤 모임에 참석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수소문을 하거나 할 수는 있었던 상황이지 않나 싶어서요. 일단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본인이 항소를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인의 몫으로 남은 거죠. 네, 그런데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또 음모론이라는 주장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21년도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제가 알고 있고 본인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내용 팩트에 대해서 지금 부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법원에서 어쨌든 1심에서 유죄가 나왔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 결과를 통해서 당에서는 검증위에서 부적격 판정을 한 거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이의 신청을 하겠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는 것이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그 재판 과정이라든지 당의 이의제기 절차가 있으니까 그 절차 과정에서 잘 소명하면은 그 문제를 이제 풀어가야 될 몫이라고 좀 보고 예. 뭐 그 저 지지자들이 저렇게 하는 것은 아무래도 뭐 그냥 본인이 지지하는 저기 그 본인 스스로가 그 내용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인지상정 차원에서 응원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고 우리 민주당과의 뭐 연계나 이런 것들 또 음모론이나 이런 것까지 가는 것은 너무 예. 과도하게 나간 것 같습니다. 과하다 뭐 이런 평인 건데 이 법원에서는 일단 이전 부대변인이 당시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했다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 연락처 등의 자료가 없다는 점을 지적을 했거든요. 이 부분들까지 고려를 했을 때 어떻게 매듭을 지어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거 연락처 대리기사가 예. 누가 했는지 그것만 나오면 이것은 논란이 끝나요. 그런데 예. 이경 전 부대변인이 그걸 내지 못하고 있는데 저는 못 낼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 자기가 그 내려고 하면은 그때 대변인이었습니다. 선거 캠프, 대선 캠프 대변인이면 그 약속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 자기 이 휴대전화나 이게 다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어떤 약속인지. 그럼 그때 같이 참석했던 사람들에게 물어만 봐도 네. 본인은 술은 안 마셨는데 피곤하니까 대리운전을 불러줬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누가 불러줬는지 바로 나와요. 예. 그럼 그 사람에게는 대리운전 부른 기록이 있겠죠. 그걸 제출을 하지 못하는데 이 상황을 두고 이경 대변인도 그렇고 지금 조금 전에 뭐 그 송영길 조국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지자들이 저렇게 음모론을 제기하고 이 막 응원하는 이런 게 조금 전에 우리가 처음에 그 이야기를 나눴던 이 뭐 검사 대표 대 피고인 대표 이런 이미지를 고착화시킬 수가 있어요. 당에는 민주당에는 부정적인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이의 신청 받아들일 가능성도 뭐 비슷하게 연결지어서 그런 건 연장에서 생각을 하면 이의 신청을 예. 받아들이지 않겠죠.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실제 어떤 결정을 할지도 지켜보겠습니다. 정치권 쟁점은 여기까지 짚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낮 수원역 버스 환승센터 정류장에서 전기 버스가 횡단보도를 덮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보행자 한 명이 숨지고 15명이 중경상을 입었는데 버스 운전기사는 거스름 돈통을 확인하고 운전석에 앉다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박한솔 기자입니다. 멈춰선 버스에 승객들이 올라탑니다. 잠시 뒤 신호가 바뀌면서 보행자들이 길을 건너려는 순간 갑자기 버스가 튀어나가며 보행자들을 덮칩니다. 비명 지르는 분도 계셨고 되게 그때 사람들 노란 사람도 많이 계셔가지고 되게 엉키는 사람도 많아서. 낮 1시 26분 수원역 버스 환승센터 정류장에서 전기 시내버스가 횡단보도로 돌진했습니다. 버스가 인도를 침범하면서 신호등은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고 인도의 구조물도 쓰러졌습니다. 이 사고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이 숨지고 15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일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누워 계신 사람만 4명 정도 보이고 이제 사망으로 이제 의심되는 사람이 한 분이 깔려 계셨어요. 수원역 버스 환승센터는 지하철과 열차역이 교차하는 데다 근처에 백화점도 두 곳이 있는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이라 피해가 컸습니다. 버스 운전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거스름 돈 통을 확인한 뒤 다시 운전석에 앉는 과정에서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황급히 이제 다시 버스에 앉아서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게 엑셀레이터를 밟게 돼서. 경찰은 50대 버스 운전기사 A씨를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보신 것처럼 어제 낮 수원역 버스 환승센터에서 시내버스가 횡단보도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15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이 내용과 함께 한 주간의 이슈들까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 계속해서 함께하시고요. 권상희 시사평론가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지금 경찰에서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은 지금 운전자가 실수로 가속페달을 밟은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서 발생한 사고인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뭐 신호등 형체가 알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다라고 하죠. 그리고 현장이 아비규환으로 네. 삽시간에 변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지금 70대 여성 A씨 사망을 했고요. 15명이 중경상을 입은 그런 상황입니다. 멈춰선 버스에 승객들이 올라타죠. 그리고 잠시 뒤에 신호가 바뀌면서 보행자들이 이제 길을 건너려고 하고 있던 순간에 버스가 튀어나오면서 보행자를 덮쳐서 이번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예. 이 버스 인도 위에 설치된 승강장 표지판 철제로 된 보행 신호기와 부딪히고 나서야 비로소 멈춰섰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경찰 이 버스 기사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상황입니다. 당시에 버스 기사는 음주운전을 하거나 마약류를 복용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치료를 마치는 상태로 이 조사 마무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네, 해당 버스 기사에서 좀 고의가 없었더라도 사람이 사망한 사고잖아요. 그럼 네네.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원래 범죄는요 원칙적으로 고의가 있어야 처벌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결과가 중하면은 과실범인 경우에도 처벌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크게 다치고 또 사망까지 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이 성립이 될 수 있는데 예.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뭐 과실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면책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중대 과실에 해당되니까 뭐 횡단보도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는 저 그 사고를 낸 그 기사가 아마 실형이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 이런 설명인데 지금 사고 희생자는 결혼 50주년을 며칠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 때문에 더 주의를 안타깝게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고 당일에 A씨 화성의 집에서 수원의 병원으로 가던 중에 이런 참변이 발생을 하게 된 건데요. 다음 주가 결혼 50주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뭐 A씨가 나가기 전에 사실 지금 계속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추운 날씨 때문에 이 손바지 입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가 남편과 나눈 마지막 대화가 된 겁니다. 사실 갑작스런 날벼락인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고인을 이 바라보는 유족들에게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 씨가 오늘 오전 경찰에 다시 출석했습니다. 이선균 씨는 재차 사과를 했는데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많은 분들에게 심려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오늘 조사 묻는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 드리고 오겠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 인정하십니까? 예, 조사에서 성실하게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마약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계속하시는데 여전히 같은 입장이죠? 네, 예, 그것 또한 다 사실입니다. 자, 뭐 매번 비슷한 답변입니다. 사죄한다. 그리고 성실히 조사받겠다. 오늘이 벌써 세 번째 조사인데 오늘 조사는 그러면 어떻게 받는 거예요? 이성균 씨가 유흥업소 실장 A 씨 집에서 예. 이 대마와 케타민을 여러 차례 흡연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관련해서 주장은 서로 엇갈립니다. 이성균 씨 같은 경우는 마약류인 줄 몰랐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A 씨는 마약류인 줄 알고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 경찰이 조사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공갈 혐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앞서 이성균 씨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협박당했고 3억 5천만 원을 뜯겼다면서 A씨 등 두 명을 공갈 혐의로 고소한 상황인데요. A씨 역시 SNS를 통해서 협박당했다고 했지만 협박한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고 주장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협박범의 실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와 관련해서 공갈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이성균 씨가 지금 피해자입니다. 예. 이 경찰에 진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성균 씨는 마약 투약에 대해서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고 마약 검사에선 모두 음성이 좀 나오는 등 뚜렷한 물증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사가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도 예. 굉장히 난감할 거예요. 왜냐하면 물증이 나왔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오지가 않았는데 네. 그런데 차라리 그 이성균 씨가 처음부터 아예 나 그런 적 없다라고 그냥 빡빡 우기고 그 부인을 했으면 아예 그러면 무혐의로 처리를 할 수가 있었을 텐데 뭐 고의성은 없었지만 어쨌든 투약한 사실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됐으니까 어느 쪽에 방점을 둘지는 잘 모르겠고요. 일반적인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불송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송치 가능성까지 있다 이건데 오늘 조사가 그만큼 중요한 거고 마약 투약 혐의를 벗은 가수 지드래곤 씨는 또 최근 SNS를 통해서 마약 퇴치 등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겠다 이런 말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이 마약류와 관련된 우리 사건에 미치는 파장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달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 선한 영향력 실천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관련해서 지금 악플러들 고소할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악플과 관련해서는 지금 처벌 수위가 상당히 솜방망이 수준이잖아요. 예. 처벌 수위를 상향하는 것이 악플이 우리 사회에 미치고 있는 사회 악이라는 인식을 좀 깨우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덧붙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이어서 볼 텐데 그제였죠. 이 TV조선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인 미스트롯3가 처음 방송됐는데 시청자들의 관심이 어마어마했어요. 네, 무려 이 시청률이 16.6%를 와. 기록했습니다. 네. 이 시청률 지상파 다 통틀어서 이번 달 방송된 예능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변화가 통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미스트롯, 미스터트롯 하면 떠오르는 컬러가 레드였어요. 기존에는. 예. 그런데 이번에는 바비 핑크, 핫 핑크로 바뀌었죠. 네. 그리고 이 오디션 경연 방식도 큰 변화를 보였습니다. 네. 사실 1라운드 1대1 데스매치 좀 가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이 가혹함이 시청자들의 집중도, 이목도를 끌어당기는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대1 데스매치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분들이 이 트롯 여제의 자리에 오를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최고의 1분을 포함해서 시청률 돌풍의 주역이죠. 10대 신예 스타 챔피언부의 오유진과 김소연 양이었는데 두 사람의 무대 먼저 보고 오시죠. 누구야 누가 또 생각 없이 돌을 던지는가 무심코 당신은 던졌다지만 내 가슴은 멈추던데 심한 돌 발매로 상처를 주나 누구야
자, 뭐 노래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1라운드부터 사실상의 결승전이었다 이런 평이 나와요. 왜냐하면 챔피언보의 모습을 보시면 사실 1라운드라고 생각하고 보기가 어려워요. 결승전이 아닐까라는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 잠깐 두 참가자의 모습을 봐도 그런데요. 네. 챔피언부가 챔피언부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유진 양하면 14살이에요. 아, 오은주 씨의 돌팔매를 아주 완벽하게 불렀는데 네네. K본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3위를 차지했고요. 또 김소연 양 하면 M본부의 트로트 오디션에서 2위를 차지한 실력자들입니다. 특히 16.6%의 높은 시청률 가운데 최고 시청률이 17.3%를 기록했는데 네. 이 시청률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바로 이 개나리 컬러의 블라우스를 입고 이 노래 해바라기 꽃을 열창한 이 김소연 양의 모습에서 17.3% 최고 시청률을 또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트로트 여제를 꿈꾸는 이 동갑내기 트로트 신동들도 뜨거운 경쟁을 벌였죠. 그 모습도 직접 한번 보고 오시죠. 지금 10대 소녀들의 감성 맞습니까? 놀랍네요. 눈을 감고 들으면 성인 가수의 노래를 듣는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네네. 두 참가자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11살 초등학교 5학년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모정을 부른 빈예서양, 뭐 이미자 씨의 감성을 그대로 이 배운 것이 아닌가 착각이 들 정도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좀 전에 이 나레이션 한 부분 정말 이 코끝을 찡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빈예서양이 선곡한 모정이라는 곡이 네. 1977년도 곡이거든요. 예. 무려 46년 전의 곡이기 때문에 그럼요. 저희 부모님 세대나 알 법한 그런 곡인데 11살 소녀가 이렇게 완벽한 구슬픈 음색으로 이 무대를 펼치면서 오라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오랜만에 보는 좀 반가운 얼굴도 있었습니다. 전 리듬체조 국가대표 신수지 씨가 등장했는데요. 신수지 씨와 맞대결을 펼친 상대가 또 김호중 씨의 친척 누나죠. 이시연 씨였습니다. 두 사람의 무대도 함께 보시죠. 이시현 씨는 트바로티 김호중 씨의 친척 누나입니다. 아 진짜. 이제 와서 잊으라니요. 가슴이 찢어집니다. 한올 보면서 온다는 약속은 왜 했나. 미워하는 마음 없이. 네, 뭐 이게 계속 주목이 될 것 같은데 다음 주 목요일 밤에는 또 어떤 대결이 펼쳐질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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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일부 강원 내륙과 산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한파특보는 해제됐습니다. 어제 같은 시각에 비해서 기온이 많이 올라있지만 여전히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앞으로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며 강추위도 조금씩 누그러지겠습니다. 성탄절 전날인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남, 전북과 제주 산간에 1에서 5c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서도 1에서 3cm의 적설이 예상됩니다. 동해안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재 사고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제주는 흐리고 밤부터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늦은 밤 서해안에서도 눈날림이 예상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인천이 영하 2도, 남부지방은 대구와 울산이 영상 3도 보이겠습니다. 성탄절 새벽에도 수도권과 충청 북부에는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TV조선 뉴스 현장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